필라티비의 정지훈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신축, 여기는 고급 펜트하우스급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대는요, 6층에 위치를 했는데요.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여기는요, 앞쪽에 막히는 부분이 없고 저 멀리 산주방도 되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이즈 자체가 크게 마음껏이 넘게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속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널찍하게 대형 평수의 뷰 조망이 나오는 이런 펜트하우스급 아파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여기는요, 기본적으로 방 4개의 욕실 2개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현장이고요.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있고 이 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주방이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또 좋아하실 수 있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층의 주차장도 정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구당 두 대에서 세 대는 널찍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에 대형 마트라든지 편의시설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통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그 은평구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의정부 쪽이나 파주 쪽도 접근이 가까운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보고 계시던 분이라면 집중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시작할 때니까 같이 함께 가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고요. 전실부터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유체일 앞쪽에 보시면요, 크게 키 큰 장으로 해서 세 칸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죠. 널찍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실 공간 자체가 상당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평수니까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말씀 좀 도와드리고요. 아직 끝까지 이렇게 마감이 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요, 삼연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를 자동문으로 준비를 해주실 거고요. 고급스럽게 황금으로, 황금색 프레임으로 준비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앵글 한번 돌려보면요, 이쪽에는요, 네 칸으로 해서 유리 거울을 다 부착을 해주셨는데, 앞쪽에 문을 열어보면요, 이렇게 대형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골프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쓰시는 용품들 놓으시고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안에 들어가서 내부 구조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네, 이 현장은요, 대형 평수예요. 여기는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로 해서 고급 대형 펜트하우스급 아파트를 지향하는 그런 현장이고요. 앵글을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면요, 저 앞쪽에 이제 거실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앵글 도와드리면 주방 부분이 정말 예술적으로 사이즈 좋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거실 부분부터 안에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는요, 밑에 바닥 부분이나 이렇게 벽체 부분을 다 화이트톤으로 다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바닥 부분은요, 대형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셨고요. 벽체 부분은요, 전반적으로 다 웨인스코팅 마감을 화이트톤으로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집이 더 넓고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물형 천장을 이렇게 널찍하게 거실과 주방 부분까지 이어서 시공을 해 주셨거든요. 위에 그 층고 자체도 2m 80이 나오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라든지 위에 그 채광성이 상당히 좋게 높게 층고가 시공이 되어 있다, 이 말씀 좀 도와드리고요. 벽체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거실 벽체 부분은요, 이렇게 월패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온도 조절이 들어오겠죠.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반대편의 아트월 부분도 동일하게 웨인스코팅 마감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요, 여기는
474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쇼파 놓으시고 요 앞쪽으로 TV 몇 개의 TV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 부분이 앞에 전면창 부분이 정말 압권이에요. 아치형으로 해서 유리폼으로 준비를 해주셨고요. 좌우는요 이렇게 픽스창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중간에 이렇게 이중창으로 해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문을 열어서 한번 바깥쪽을 보면요 3뷰예요. 예, 뻥 뚫려 있고 막힘이 전혀 없는 그런 공간이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요 위에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이제 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시원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다 각 세대마다 이렇게 스프링클러와 가스 탐지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어서 주방 부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주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압권이거든요. 수납 공간 한번 보여드릴까요? 수납 공간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요. 예, 여기다가 주방용품이라 가정용품까지 다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널찍한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옵션을 다 드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면 여기는 이제 레일식으로 해서 C자재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수납장에 준비를 해 주셨고요. 옆쪽에 보면 옵션 사항으로 이렇게 광파오븐과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11자 동선으로 해서 아일랜드 식탁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어마어마해요. 네, 여기 의자 한 8개 집어넣고 식사를 하셔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주방 상판 자체도 좌우폭이 상당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 많이 놓고 올려놓고 식사를 하셔도 편안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무릎 띄움 시공 다 되어 있죠. 밑에 공간들도 다 이렇게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수납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판 쪽으로 옵션 사항들 체크해 드리면요 대형 사각 싱크볼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픈형 수전 준비되어 있죠. 환기창은요 이렇게 픽스창으로 해서 시야감 좋게 다 이렇게 창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이렇게 환기창 널찍하게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상부 쿡탑은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인덕션을 준비를 해주셨고 위쪽에는요 이렇게 후드 깔끔하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이쪽에 냉장고 자리 양문형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두 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비스코프 가전은 다 들어오겠죠. 냉동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이쪽에는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용도실 공간 아직 마무리가 다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단차 시공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주방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스 2구 들어가고요. 수전은 저쪽 위쪽과 밑에 쪽도 수전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나오고요. 사이즈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수납장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안방부터 차분히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문은요 지금 다 마무리로 시공을 해 드릴 예정이고요. 안방 공간은요 이렇게 양창으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저쪽은요 시스템 창 호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중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정말 시원하게 바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에는요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고요.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갑니다. 이쪽에도 픽스창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도 이렇게 밑에 바닥 부분도 이렇게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잘 봐 드릴게요. 좌우폭은요 여기는 3530이 나오고요. 네, 11자 반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4020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하게 대형 침대 두시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옷은 어떠나요?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말씀드리면요 파우더룸도요 수납 공간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기다가 뭐 귀금속품이라든지 화장용품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머님은 여기다가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되세요. 유리 거울도 크게 이렇게 대형을 준비하셨고 충전기 콘센트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부부 욕실 먼저 설명 도와드리고 가볼게요. 마감이 아직 다 끝나지가 않았는데요. 이렇게 유리 거울과 수납장, 벽걸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 젠달 선반 준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변기 안변기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는요
벽체와 동일하게 이렇게 미끄럼 방수다 준비가 되어 있고, 부부욕실인데도 글라스 파티션 준비해 주셨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매립선반 3칸 준비해 주셨고요. 샤워하시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해바라기 샤워기, 일반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밑에도 단차 시공되어 있으니까 이쪽은 방거식으로 이용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정에서 호출하시는 호출 버튼도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더 들어가 볼게요. 시스템장으로 해서 여기도 이렇게 옷이 놓을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충분히 옷 놓고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액세서리 여기 보관함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만일에 저쪽 드레스룸 공간이 조금 옷 다 놓기 힘드시다 그러시면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놓고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너가세요. 다른 공간도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침실이죠. 네, 두 번째 침실은요, 바닥 부분을 특이하게 여기는 우드톤의 8인분 타입 강마루로 해서 깔끔하게 바닥 시공을 해 주셨고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올 예정이고요. 창도 통창으로 해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채광성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좌우폭 한번 재봐 드릴게요. 좌우폭은요, 2800 나와요.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3330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바운 주셔도 되고요. 뭐 세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침대, 책상, 붙박이장 넉넉하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좀 설명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은요, 여기도 우드톤의 강마루인데 일자로도 준비를 해주셨어요. 좀 전에 헤리본 타입으로 준비하셨거든요. 방마다 특색있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창도 와이드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는 3330 똑같게 나오겠죠. 예, 11자 정도 나오고요. 좌우폭은요, 2520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충분히 침대, 책상, 붙박이장 다 들어가니까 아이방, 어르신방, 소재 다 이용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그 네 번째 침실 안내 도와드리기 전에요, 보시면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장식장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옵션으로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침실은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환기창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마감 전이라 이렇게 작업용품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방이고요. 창가까지 들어가는 폭은요, 여기도 3320 나오고요. 넉넉하죠. 예, 좌우폭이 아마 이 옆쪽에 있던 방들보다 제일 넓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3050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도요, 아이방 주셔도 되고요. 널찍하게, 예, 아니면 소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공간 활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의 집 소개 들어와 드렸고요. 거실 가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 어떠셨나요? 여기는요, 경기 양주 장흥에 위치한 신축 펜트하우스급 아파트입니다. 여기는요, 두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층 주차장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 송주 장흥 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바로 외곽도 탈 수 있고, 송추아시 통해서 외곽도 탈 수 있고, 교외선인 장흥역과 송추역도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많이 문의 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찾아서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